마이 웨이로 귀여운 게 제일 센 거 같아요. 또 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되면은 글쎄요.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려나. 사학의 꿈이 없었어요. 그 초중고등학교 뭐 그리고 지금 뭐 군대 갔다 와서 다 꿈이 있었는데 한 대학교 처음 가서 한 1, 2년 동안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예 없었어요. 입시 때까지는 대학 가는 게 그냥 꿈이니 대학 간다는 행위 자체가 꿈이니까 가자마자 이제 꿈이 없어진 상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마이웨이로 뭐 그렇게 해서 왔었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하기 싫은 것도 엄청 많이 했지만 어쨌든 내 판단을 믿어 하면서 그냥 마이웨이로 마이웨이라고 해봤자 그 마이웨이가 제가 굉장히 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뭐 이런 기준을 가진 그 안에서의 저거라서 근데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하고 싶은 것들만 좀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이 귀여운 게 제일 센 것 같아요. 막 되게 눈이 크고 막 이렇게 뭐 애교를 많이 부리고 막 이렇게 살갑고 막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애들이 귀여운 게 걔들이 뭐 모양이 귀여운 것도 있지만은 걔들이 사실 보고 있으면 표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무표정인데 그냥 무표정으로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말 귀여운 거는 좀 나 자신도 망각한 채 어떤 일을 굉장히 좀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되게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귀여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다 같이 귀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귀여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